갑은 우리가 갑은 뭐라 그랬죠? 갑은? 갑은? 갑은 이게 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갑은 선생, 을은 뭐라죠? 새, 그 다음에 병은 꽃, 정화는 촛불 이렇게 하고. 초승달 이렇게 되고, 무토는 그냥 산, 기토는 밭 이렇게 되고, 경금은 뭐라 했죠? 과일. 또는 이걸 뭐라고 되겠냐면, 금은 뭐를 생하죠? 구름 이렇게 되겠죠? 구름이라고. 신금도 구름 이렇게 얘기해요. 임수는 물, 큰 물, 대양 이렇게 얘기해요. 계수는 빗물 이렇게 얘기해요. 빗물, 그다음에 낙순물 이렇게. 이거는 이 낙순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난주에 또 어른분이 어려워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야기는 조금 해보려고 해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내려오면 인목이 되잖아요, 그죠? 갑이 있으면 인목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있으면 누구야? 인목이 있는 글자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야 된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인목이 갑일주예요. 그러면 인목은 동물 중에 어떤 글자야? 대표잖아. 그럼 갑목은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인 사람이야. 사장하고 싶고, 자기 우두머리 되고 싶고, 이런 개념으로 이걸 이해를 하면, 요 개념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것만 다 상관, 갑인데? 저 새끼가 말 잘한다고 하지? 왜 대표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답을 못 찾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 글자를 내려와서. 그럼 을목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새다. 그럼 새는 집이 있어 없어? 집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을목이 내려오면 뭐가 돼? 묘목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새야. 새, 토끼. 그럼 뭐야? 집이 있어 없어? 없어. 토끼는 뭐 자식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집이 이곳에다 두고 저곳에다 두고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을목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같이 추론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개념을 자꾸 이제 심어 드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거 꼭 잊지 않으셔야 돼. 이런 개념을 이해했죠? 이거를 잊지 않으셔야 돼. 그리고 지금이 신미달이야. 신미달이에요, 이렇게. 신미달이고, 신금, 이렇게 하면. 신금하면 누구야? 칼. 선비. 이렇게 얘기하죠? 은장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내려와서, 은장도. 그 다음에 부처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했죠? 그냥 따로 생각하면 이걸 뭘로 생각하냐? 이거 뭘로 생각할까? 이거 구름이다. 구름. 그럼 이걸 뭐 그냥 무슨 구름? 그냥 새털 구름이야 이렇게 생각해. 그게 왜 새털 구름이야 따지면 금이 뭐를 생한다? 수. 그럼 수야. 그러면 구름이 변해서 뭐가 오는 거야? 비. 그러니까 뭐야? 금은? 금은 뭐다? 구름은 새털 구름. 그러면 경금은 뭐야? 그럼 큰 구름은 먹구름이 되는 거지. 큰 구름이 되는 거잖아. 엄청난 구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의 간지의 어떤 변환적인 부분은 뭐 어렵지 않다는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성도 똑같다는 얘기를 자꾸 어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신금 이렇게 했을 때
신금이야. 이 달이 신금이야.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밑에 뭐가 아니 미가 왔어. 그럼 이 미는 뭐냐? 이건 길이야, 길. 길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길 위에 뭐야? 길 위에 칼. 맞죠? 그러니까 편인이니까. 그럼 편인이다. 성격이 좋다, 나쁘다? 편인 성격 알아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특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미 입장 속에서 뭐가 앉아 있냐면 여기 미토에 을목이 숨어 있으니까, 그죠? 을목이 어디서 살았어 죽었어? 죽었잖아. 그러면 신미일주 남편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되면 처가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 와서 자빠져야 돼 안 자빠져야 돼? 목이 죽잖아. 그렇죠? 그럼 남편 부인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을목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미일주들이 보통 남자들이 부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인다, 쪼인다야. 꼼짝 못하게 한다. 어렵다.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아프다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이해했죠? 까지. 그럼 신미일주 남자가 왔어요. 그러면 부인은 잘 사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죠? 아, 그 다음에 신미인데 여기 뭐가 있어? 목이 숨어 있어, 그죠? 그럼 재성이야? 그럼 돈은 있다는 거죠, 그죠? 돈은 있다. 돈의 개념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돈은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게 해묘비 사막으로 끌려 들어오면 뭐라 그러네?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상속. 상속의 기운도 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미토라는 글자가, 미가, 미토라는 글자가, 이게, 목다라는 글자예요, 목다. 또는, 뭐, 맛이라는 글자, 뜻도 있대요. 그래, 미대운이 옵니다. 라고 하면, 뭐가 묶인다? 재산이 묶인다. 일이 묶인다. 사업이 묶인다가요. 그럼 잘 안 풀린다가 되는 거고, 소송을 합니다. 잘 되냐? 뭐, 그것이 답 없다. 내가 그 항상 하는 얘기가 토대운이 오면 거기가 고자리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 승소가 어렵고, 아, 재판이 붙으면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수없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대운은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고, 좀 아까 미가 뭐라 그러냐면 맛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맛이 있다. 맛이 있다야. 맛이 있다. 맛이 있다, 없다야. 맛이 있다, 없다야. 그러면 남자가 미대운이 오면 맛을 찾아. 맛을 찾아 움직인다. 그러면 집안을 어떻게 하고, 등하시하고, 어디로 간다? 밖으로 간다? 밖에서 뭘 찾는다? 맛있는 걸 찾는다? 즉, 뭐야? 바람이 난다가 되는 거야. 미대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가 미대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남자가 출근하고 점심 먹고 나면 뭐 해야 되냐면 전화해서 야, 나와라. 커피 한잔 하게. 이 시간이 미시가 돼요. 이해했죠? 그래서 여자가 미대운이면 누굴 찾아? 친구를 찾고 대화자를 찾고 즐거움을 찾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했죠? 여기까지?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미대운이 오면 그런 부분이 있고, 미대운이 오면 누구나 인간은 맛있는 걸 찾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생각합니다. 사주에 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리를 잘합니다. 음식을 잘합니다. 맛을 잘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주에 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일미인가 무슨 미 그런 미인가 봐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거나 성장의 장애가 있거나 이런 형태의 경우일 수가 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양띠입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펴봐야 되고, 발가락을 봐야 되고, 눈을 봐야 되고,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미자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의 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는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상당히 무지하게 이기적인 동물. 그래서 더우면 더우면 붙어 있고 추우면 떨어져 있어. 양은 더우면 더우면 붙어 있어. 왜? 더워 죽으라고. 너도 죽어라. 너부터 죽어라. 이런 개념이야. 양은 그렇게 큰데요. 어쩔 수 없어. 추울 때 겨울에는 떨어져 있어. 얼어 죽으라고. 너 지금 얼어 죽어라. 이런 게 그런 이기적인 상당히 이기적인 상당히 이기적인 동물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이 약간 냄새가 나요. 양띠들이 육체에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난다. 양띠들이. 그러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기 바래. 아시죠? 아니 근데 2월인데요. 네. 우리 아들이 약간 그래. 그래서 나는 네. 살이 쪄서 그런가 해서 맨날 빠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양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렇게 약간 좀 육체적에서 남들과 다른 어떤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육체에서 볼까?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그런 검사해봐야 돼. 근데 2년에 우리 회사 사람 그랬어요. 냄새가 나 이렇게 만났어. 2년생. 특이한 냄새가 나. 이상한. 참 그런 걸 보면 이상한다. 그래서 나 옷 좀 빨아 입으라 그랬어. 뭐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 아니 이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니 그건 우리가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미대우는 재미가 없어요. 재산이 웃긴다잖아. 나도 웃겼어. 그다음에 이제 여자 입장 속에서. 그 고통의 대운이 유대운이잖아요. 그렇죠? 예. 유대운은 최악이야. 남녀를 보면 최악이고 유가 하늘로 올라가면 신금이 되는 신금이죠. 그럼 신금일주 그 유는 닭이에요, 그죠? 닭은 알을 낳아서 어떻게 두고 있죠? 누가 꺼내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해죠. 그럼 신금일주들은 사실은 원래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사실 크며. 아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내 달걀 훔쳐갈까 막 구토가 요거 씨발 누가 도망가면 어떡할까 그런 형태가 된다. 이게 그런 형태로 이제 동물적인 개념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유가 그게 이제 닭이잖아요. 눈이 빨개요 하여 빨갛죠. 신경이 예민해요. 그러니까 신금일주들이 사실 또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 이제 그런 개념은 그 간지를 앞뒤로 섞어서 이렇게 동물적으로 특유를 보면 어딘가 그 비슷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은 재미있어요? 항상 재밌어요. 신미월이다 그러면 신미월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월이에요. 네. 반드시 수기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신금은 뭐를 좋아하죠? 인수만 좋아해요. 개수는 특광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신미일이에요 라고 하면 좀 아까 했죠? 신미일 뭐? 길거리 떨어진 보석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고 길에 떨어진 부처님 뭐 이렇게 가치는 없다. 그러면 신미시면 뭐냐 이거. 내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신미시면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거. 신미시는 뭐냐면 한낮에 내리는 서리가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신의 일주잖아요. 그죠? 저도 신의 일주. 예, 신의 일주니까 신의 일주면 물속에 빠진 보석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때로는 막 오물통에 빠진 보석 돼지해가 오물이니까 오물통에 빠진 보석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신의 일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뭐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돼지밥에 들어있는 돌멩이 그럼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하셔도 되죠. 돼지 밥통에 생겨진 필요 없는 거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논리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면 그 일반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이나 이게 조금 이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그 미이니까 미는 해묘미의 삼합이니까 그럼 신미입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미토니까 그럼 금용 돈 그리고 해묘미니까 그다음에 예체능 또는 뭐라 그러죠? 아, 예체능도 할 수 있고 또 금용도 할 수 있고 그게 목이니까 때로는 뭐야 건축 이런 쪽도 하고 종교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달이 구성수 9입니다. 이달이 구성수 9에요. 구성수 9. 구성수 9에요. 이달은 구성수 9다. 이건 제가 이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이걸 제가 또 정리를 해볼게요. 이달은 9야. 아,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이제 조금 하시다 보면 그 달의 운세를 어떻게 봐요? 라고 했을 때 우선 추적하는 게 중궁수가 뭐냐? 그걸 우선 추적을 하신대요. 중궁수가 뭐다? 라고 했을 때 중궁수가 9야? 라고 하면 앞으로 20년이란 세월은 9, 이달과 같은 의미가 똑같이 반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구성수가 9예요. 라고 했을 때 9,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고 깨지는 게 깨지. 미니까 축이 팥살 맞죠? 이게 팥살 맞죠? 요게 이달의 변수예요. 요거를 잘 이해해 놓으면 이제 거의 앞으로 20년이나 세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죠. 9입니다. 그러면 중궁의 숫자가 9니까 9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9다. 그럼 뭐 여자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누구 만나라? 딸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딸 만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 딸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화려한데 성깔은 더럽다. 근데 머리는 좋다. 그리고 좀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인이 많다. 앞으로 20년간은 누가 많다? 미인이 많다. 그리고 여자들이 다 뭘 생각한다? 결혼을 안 한다. 이혼을 한다. 이런 개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1에서부터 10까지가 완성수인데 10이라는 숫자는 10단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9에서 끝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마무리다, 끝이다 이런 뜻도 있고 최악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9운에는 누구도 생각난다? 자살자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뭘 생각해? 아이씨, 뭔지 다 살았으니까 끝내야지. 왜? 원래 구 자체가 이별이거든. 구 자체가 이별이야. 이별, 이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구 자체는 학문이야. 학문, 공부, 그리고 무언가를 밝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밝힌다, 찾아낸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군이나 검, 경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거로 인한 무슨 문제? 시시비비를 찾게 된다 이렇게 되죠. 시시비비를 찾고 옳고 그름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신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 때문에 뭐가 있냐면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았다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나는 뭐 맞고 이런 얘기. 지금 이제 세상에 보면 점점 더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사, 검사,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화재, 구운에는 불도 많이 나요. 지난번에 저기 한 며칠 전에 저쪽에서 불이 한번 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그 폭이 15일 전후냐, 10일 전이냐라고 해서 이제 보기도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저는 아, 이게 중국에 구가 와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해볼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운에는 불도 많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이 엄청 많이 날 거고, 그 다음에 구운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엊그저께 사건, 뭐 자동차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그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운에는 원치 않은 사고. 뭐 우리 각도로 보면 내가 그때 그걸 못 봤는데 그들 보면 그 사람이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한 상황.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재, 주식, 증권, 앞으로 주식, 증권, 그 다음에 코인 이런 쪽에 돈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가 또 뭐가 있냐면 프로펠러? 비행기, 날아다니는 새,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길러지는 동물은 뭐가 되냐, 지금까지는 개가 됐지만 앞으로는 새, 구관조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달 같은 경우에 음식이라고 하면 원래 새우 그 다음에 새우 음식, 그 다음 양식 같은 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식을 주로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구가 술을 따지면 구가 양주예요. 양주고 구가 약이야. 또 약이기 때문에 오구가 붙으면 마약이에요. 오구가 숫자가 오구가 붙으면 마약이야. 마약이기 때문에 그럼 구운에는 뭐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데 구운에는 어쩔 수 없이 뭐가 판친다? 마약이 엄청나게 번성할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은 이건 뭐 잡습니까? 글쎄 그거는 못 잡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왜? 라고 했을 때 구가 마약이야. 그러면 오가 따라오는 날이나 시에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마약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취하던 사람들은 마약? 뭐 관심이 가지거나 접해지거나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구운이 끝나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끝난다, 완성돼서 최악의 상태가 됐다, 이제 간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일인데 그냥 다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구운에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뭐 이런 그런 사건사가 생길 수도 있고 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어떤 사람이 이씨 저 뭐야 저 무당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 좋겠다는 거지. 구운에는 어차피 이별, 정리, 끝, 완성. 그러니까 구 자체가 완성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더 이상 잘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 꺾인다야. 그래서 일이 오는 거야. 그래서 구운이 사실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마지막 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세계가 이제 최고의 극치에 달할 것입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취할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철학이나 심리나 이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최근에 테레비를 보니까, 뭐죠, 타로하고, 이렇게 사주 한 선생 모셔놓고, 이렇게 여자, 남녀, 커플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꾸 이게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흡수를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게 더 많이 번성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구운에는 숫자는 27화, 2냐 7이냐 이 개념이 어찌 보면 이제 주로 써야 되는 숫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이러니 하긴 하죠. 27화 그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형공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 좀 제가 애매모호하고, 다만 이치를 쓰면 어쩌면 좋을 것 같다 라고 가설을 하는 거고, 구성을 배우면서 좋은 거는 뭐냐면 그날에 쓰여지는 돈의 액수 또는 그 간지의 액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5다, 5면 금액이 5다, 6이면 6이다 이렇게도 가설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에 오늘 사는데 그러면
뭐만큼 쓰냐? 4만큼 써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각자 해보면서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달이 9인데, 이달 9 같은 경우는, 이달 9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영달. 내가 뭐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이제 따질 때에는 어떻게 따지냐라고 얘기했을 때, 좋다, 나쁘는 건,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달만큼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계약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뭐 약속을 합니다. 이런 것이 성사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구가 떴기 때문에,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한정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근데, 기타는 어렵다. 왜냐면, 중궁에 구가 오면, 사가 깨져요. 사가 깨지면 거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궁에 구가 들어왔을 때에 사가 깨지기 때문에 비행기는 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항공기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이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상한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이제 그렇지만, 자, 여행을 갑니다. 이달은 조금 좀 주춤하다. 좀 어렵다. 여행사들이 사업이 아마 안 될 수도 있다. 왜? 사가 깨졌기 때문에, 비행기가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계약을 했을 때 순조롭게 이루어집니까? 깨졌다. 그래서 내가 결혼 중개사인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 중매사입니다. 잘 될까요? 커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깨졌기 때문에 쉽지 않다. 외국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매, 항공, 신용, 거래, 내가 대출을 받습니다. 요 부분에 쉽지 않다. 요거 신용이 어쩌냐? 그 신용이 나빠요. 뭐, 그럼 구원에는 뭐, 확실한 문서가 아닌 이상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달은 어떠냐? 잘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달에는 여행을 안 가는 게 좋다. 왜? 모르겠다. 뭐, 가다 비행기가 문제가 생기든, 그냥 안 타는 게 좋다. 이렇게 가설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어떤 장수한테 욕먹을 텐데, 4라는 숫자는 뭐냐면, 국수의 가락, 긴 거, 나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국수가 안 팔릴 수 있다. 4가 국수의 국수. 그리고, 라면도 포함이야, 라면. 라면도 조금 이제, 판매가, 매출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만두도 마찬가지지, 뭐. 만두도. 밀가루 쪽,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다는 거, 그리고 기다는 거니까 기다는 거야. 그럼 철도, 그다음에 전철 이런 쪽도 조금은 뭐 내가 전철 운전수예요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구가 드는 이달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라고 하면 스님. 첫째 스님, 두 번째, 무슨 학자, 공부 많이 한 사람, 또는, 뭐라 그래, 우리 같은 역학자, 그 다음에 명상, 기도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군인, 경찰, 신문을 유도하는 사람, 군인, 경찰. 왜냐하면 구가 찾아낸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조사, 이런 거를 조심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아셨죠? 일단은 포괄적인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따져보자 라고 했을 때, 뭐죠? 해묘미는 삼합이죠. 해묘미. 이렇게가 삼합이죠. 근데 중궁 숫자는 9예요. 그죠? 그럼 중궁 숫자 9니까 항상 가운데 자는 좀 불편한 글자이기 때문에 9라는 글자는 누구냐? 본명 쓴 9. 2000년인가? 2000년 용띠, 91년 용띠, 82년 개띠, 73년 소띠, 64년 용띠.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운데 갇혔으니까 무언가 답답하다? 잘 안 돼요. 이사 가고 싶어요. 가지 마세요. 여행 가고 싶어요. 가지 마세요.
회사를 이동하고 싶어요. 이동하지 마세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답입니까? 왜? 제가 저 여기는 원래 오가 와 있으니까 뭐라 그랬다? 이게 뭐 부패 뭐 이런 거니까 아 그거는 어떤 가죽 공장에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 뭐냐면 거기 정착하다 나오면 거기서 냄새가 나요. 몸에서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뭔다? 어, 쟤한테 무슨 냄새가 나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기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갇혀있는 상태가 되니까 자꾸 어딘가 이동하려고 하고 도망가려 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냥 버텨라, 버텨라, 버텨라. 움직이면 안 된다. 근데 힘들 거다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볼 거 없이 어디로 가냐? 볼 거 없이 아, 볼 것 없이 병원에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예, 중궁에 왔을 때는 제가 보통 오래된 병 아니면 암이라고 했으니까 아, 안 좋은 질병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가 어제가 오늘이 4니까 어제가 5였단 말이에요. 어제 사람이 왔는데 본명성은 3인 임진생인 뭐 그런 그런데 중궁에 사모였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지금 아파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 수술했대. 아, 수술하려고 한대. 뭐 신장이 아니고 뭐 그런데 등에다 구멍을 3개를 뚫어갖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오씨 되게 무섭겠다. 어디 병원이래요? 어느 병원인데? 이렇게 왔어요, 숫자가. 여기,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삼육이 진궁에 왔어요. 그리고 삼합에 걸렸어요. 아,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사가 초보인데 실력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잔데, 한창 젊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 이거 믿어도 됩니까? 라고 해서, 믿으세요. 그걸 기다리세요. 살 수는 있을까요?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그 선생이 실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